무대도 함께 열어봤습니다. 이제 충주의 한 축제장. 그녀가 떴습니다. 박수갈 채와 환호를 몰고 다니는 그녀. 엔카의 여왕.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데뷔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팬들의 사랑도 무대의 그녀의 열정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제는 57, 중년의 나이. 그러나 지금도 무대 위에만 오르면 15 데뷔 시절로 돌아간다는 그녀는 노래가 있어 행복한 천상 가수입니다. 나이 지긋한 팬들에게 그녀의 노래는 금세 젊음을 되찾아주는 활력소인데요. 이분 정말 신나셨네요. 무대 위에선 관중을 사로잡는 타고난 가수. 그러나 무대를 내려오면 어머니 도움 없인 바느질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어리숙한 딸입니다. 너 노래를 엄청 잘하잖아. 그런데 왜 바느질을 하나도 못해? 좀 해줘요. 반찬 좀 해달라고, 밥 좀 해달라고. 이 동네는 어떻게 냉이가 더 많아? 냉이, 냉이. 그거 냉이 아닌데? 이거 냉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로 못하겠다. 오직 노래만 부르며 살아온 인생. 그 노래 뒤 연자 씨의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쁜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연자 씨.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목은 괜찮아? 응. 목 아파가지고 고생했는데. 괜찮아? 엄마의 걱정은 한기로 흘리고 제일 먼저 찾는 건 강아지입니다. 갔다 왔죠. 갔다 왔죠. 갔다 왔죠. 갔다 왔죠. 갔다 왔죠. 우리 라키도 으쌰쌰쌰.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라키도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잘 있었어 얘네들? 잘 있었어. 오자마자 개부터 챙기시는 게. 선생님 오시면. 엄마 먼저 보고 그 애기한테 왔는데. 아니요, 걔는 지 자식이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얘 자식 없으니까 지금 새끼고 또 지가 키우는 강아지니까. 제가 괜찮아.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에도 아이가 없었던 연자 씨에게 두 반려견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죠. 어머니도 손주려니 합니다. 혼자인 시간이 많은 어머니의 유일한 낙은 바로 휴대폰 속 사진 보기. 적적할 때마다 보고 싶은 딸 연자 씨와 강아지들을 보며 외로움을 달랩니다. 78. 남들은 손자들 재롱에 푹 빠질 나이지만 그래도 요놈들 보는 재미도 꽤 쏠쏠하다네요. 얼마나 이뻐요. 다 죽고 없으면 이거나 보고 있어. 이거는 이제 둘째. 이거 잘 만들어. 강아지들만 그렇게 잔뜩 찍어놓으세요, 사진을. 예, 내가 강아지들 맨날 찍어줘요, 얘들. 심심하니까 집에 있으면 일찍 들어오면 얘들 찍어. 맨날 찍고 있어. 고양이도 한 마리 있는데 고양이는 아예 위층에서 내려오지도 않아. 남자서 있으면 안 내려와. 저희서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응. 아, 그럼요. 안 내려와요. 남자 소리 알아요, 그게. 여자거든요. 지금 저기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는데 뭐 내려가 올라가시면 큰일 나. 아, 2층은 남자들 들어가면 안 돼요. 금지 구역이에요. 금난 구역. 뭐가 있길래? 에이, 저기 동생 둘이만 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집에는 남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순들이 남자 저 안에 있잖아요, 우리 모심에. 어디 있어요?
여기가 있어봐. 우리 남자 새끼 데리고 와야 되겠네. 잘생긴 놈. 자고 있어. 잘생긴 놈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데. 순돌아. 순돌이. 아이고 내 순돌. 집안 유일한 남자? 과연 그 귀하신 몸이 누군가 했더니 강아지 순돌이었네요. 우리가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낳아서 길러가지고 우리가 키웠어요. 얘. 17살 잡쌌어요. 17살. 다 키운 딸이 셋이나 되지만 손자는 고사하고 사유 하나 없는 신세가 못내 서운한 어머니. 그 속을 누가 알까요? 저기 배가 뭐지 그 감 옷감이 좋네. 진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또 손자나도 없고 사위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 창피해 진짜. 어디가 말하면 창피 죽겠어요. 그러니까 손자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내 팔자리 하고 지금 강아지라도 보고 내가 살고 있어요. 결혼에 실패하고 돌아온 큰딸. 그리고 꽉 찬 나이에 아직도 혼자인 둘째와 셋째까지 어머니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때마침 둘째 딸 정희 씨가 들어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강아지부터 챙기네요. 하세요. 잘했죠? 애미를 지나쳐 간장게장 사왔어. 늘상 있는 일이라 뭐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풍경이랍니다. 어디 계속 괜찮아? 밥 먹었어요 엄마? 원래 강아지 키운 중은 그래요. 저는 개를 30년 동안 키우지만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도 강아지가 제일 먼저 반겨오잖아. 시집도 안 간 딸이 저러고 있으니 속 터지는 엄마. 아니 근데 딴 사람 보더면 못생기지는 않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임재가 없어요? 남자들 눈이 다 어떻게 됐나 봐. 우리 둘째도 이제 둘째는 포기했고 이제 막내 거의 하나만 영어쓰면 썼어. 근데 내가 맨날 그래. 너는 남보다는 괜찮게 생겼는데 아주 못나지는 않았는데 왜 네가 김이 그 씨가 김성이 없을까? 남자한테 호감 갈 수가 없을까? 막 그러면은 막 웃어. 엄마 이야기 날라면 이쁘게 나지 이렇게 나는. 나도 최고로 뺐다 뺀 것이 그러고 생겼다. 세월을 속일 수 없는지라 두꺼운 안경을 눌러 쓰고 바느질을 시작하는데요. 드레스에 달린 술을 단단히 꿰매는 간단한 작업. 그러나 서툰 딸의 솜씨를 모를 리 없는 엄마가 또 나섭니다. 오늘 잡아당기면 돼요? 한 자락을. 그럼 잡아당겨 한 자락을. 이봐. 결국 엄마의 손을 빌리는데요. 오, 진짜네. 머리 써야지 그것도. 바느질도 머리로 써야 돼. 너 노래를 엄청 잘하잖아. 그런데 왜 바느질을 하나도 못해? 어머님, 이 정도면 참. 잘한 거야. 그거 잘한 거 아니마. 바느질 잘해봐 머리 써서. 노래해봐 그럼. 노래 나도 너 마치만 부르면 나 부르겠다. 내가 너 같이 불렀으면 진징 노래 불렀어. 근데 내가 연습을 안 해가지고 노래는 못해. 드디어 해방. 거기는 바느질 끝내기 무섭게 옷 만들고 나가버리는 연자씨. 뒷정리는 늘 엄마의 몫입니다. 저 일 안 하고 전화. 다 내 차지. 이 집은 나 죽어버리면 어쩔란가 몰라 진짜. 안 해요 애들. 나 시키지도 안 해. 그래 내가 해. 올해 나이 57. 그러나 집에서는 영락없는 17살이죠. 새 모녀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길. 둘째 정희 씨와 연자 씨가 강아지들만 챙겨 나오면 문단속은 또 엄마 차지. 그래도 바쁠 땐 얼굴 한번 보기 힘든 딸이라 함께 장 보러 가는 것만도 엄마는 한없이 고맙다죠. 전화 갖고 왔어요. 연자 씨가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가족들은 집 근처 재래시장을 찾는데요. 일 있을 때는 밥을 못 먹으니까 스테이지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할 때는 식욕이 막는 개도 사고 먹고 싶은 거 해줘야지. 한밤중에 들어와도 갓 지은 따끈한 밥을 내오셨던 어머니. 건강해야 되네요.
덕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연자 씨는 장을 보러 왔어도 이렇게 뒤로 쑥 빠져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언니와는 다르게 둘째 정희 씨는 야무진 살림꾼이죠. 예전부터 엄마와 동생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던 연자 씨는 지금도 요리엔 영 문외 아닙니다. 떡구멍 먹을래? 김치찌개 그러네. 딸기나 한 가지 따로. 오, 그럼 돼지고기 덕분이에요. 이건 뭐야, 꼬마? 이건 먹고 싶었는데. 아, 그래서 2만 원짜리 사가세요. 예. 홍합을 보고 꼬막이라 자신있게 외치는 요리에는 빵점 딸. 이번에는 채소가게에 왔습니다. 달래는 무침. 밑에만 먹는 거잖아. 아니, 와, 다 먹는 거. 뭐 알아야지. 하나 더 줘요. 아니, 나는 모르니까. 나 차만 5천 원. 그래서 여든을 코앞에 둔 엄마는 오늘도 딸을 위해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행복한 신세입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하자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모두 큰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잔뜩 사왔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을 정리하는 사이 엄마를 닮아 손맛 좋은 동생 정희 씨는 김치찌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년의 반은 일본서 사는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동생표 김치찌개. 고소한 깨 듬뿍 넣은 봄나물도 연자 씨를 배려한 반찬이죠. 깨를 되게 좋아해요. 깨를 좋아해요. 양념 하나까지 연자 씨 입맛이 기준입니다. 엄마와 동생이 분주히 밥상을 차리는 동안 뭘 하고 있나 했더니 이건 뭐예요? 지금 자르신 거? 지금 애기 밥 애기 만에 그건 저녁을 차리느라 바쁜 엄마와 동생을 뒤로 하고 강아지 밥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는 연자 씨. 어휴, 이쁘다, 주방에 들어가 좀 거들만도 한데 요지부동 개밥만 챙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네요. 잘 먹네, 스쿼. 아, 이쁘다, 이쁘다. 엄마랑 동생은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하는데. 안 도와줘도 돼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요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고는 쉽죠. 해고는 쉽은데 할 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그래서 아예 저는 옛날부터 먹는 사람. 음식 못해? 일단 시키지도 않고 저 동생도 안 시키고 나도 안 시키고. 청소는 잘해, 근데 청소. 근데 지금 시키버릇 해야 되지 않아요, 언니? 뭐하려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뭐. 라면은 끓여 먹고 살았어. 언니가 할 시간이 없다고 하셨어? 시킬 시간도 없고. 동물한테. 요리는 못해도 뭐든 맛있게 먹는 것만큼은 전매 특허라네요. 맛있다. 수준이 완전히 그냥 골때기지만. 맛있는데? 보이시오? 두 나라를 오가며 밤낮 없이 고생하는 딸에게 한 술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어머니 마음.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 김옥순 여사표 밥상입니다. 맛있어. 일본에 계실 때는 이런 식단 못 드시죠, 거의? 못 먹죠. 꿈에도 상관 못 하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 이렇게 막 주문을 해요. 뭣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래도 제가 해서 줘야지, 편하지. 안 그래? 김여사, 밥을 엄마가 해준 것이 좋아. 사먹여줘. 근데 내가 해줘야지. 아, 해주시면은 행복하죠. 해줘야죠. 힘드셔서 그렇지. 힘들어도 해서 뭐 잘 먹은 거 보면 기분 좋은데 뭐라고 안 해줘요. 아주 쬐끔. 그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면 피로는 싹 힘이 나는 게 엄마죠. 올해로 데뷔 41년째를 맞는 연자 씨. 그 오랜 세월 노래를 놓은 적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사실 그녀를 가수로 키운 건 돌아가신 아버지인데요.
일찌감치 딸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진 15살이 된 연자 씨를 한 방송국 신인 가수 오디션에 보냈죠. 그날 이후부터 가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자랑만 있으면 학업을 저기 하지도 않고 저기 노래자랑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제 서울 올라가라 하셨을 때도 그렇게 뭐랄까 놀라진 않았어요. 뭐든지 자기 도전할 거면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수가 되는 길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는데요. 데뷔 후 발표한 노래가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노래가 아닌 남의 노래를 부르며 오랜 무명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연자 씨. 집안 형편상 뒷바라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와서부터 지가 밥일해가지고 계속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집은 내가 얻었고, 집은 내가 내 돈으로 얻었고, 이제 그때부터 돈 10원짜리 안 돼줬어요, 그 사람이. 그것은 아버지 부모로서 낳았다 뿐이지, 부모로서. 하나도 없었어요. 지가 벌어가지고 지금 동생들은 안백하니 가고 가르치고 싶은 대로 다 공부시켰잖아요.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의 생활비까지 벌어야 했던 그녀는 고등학교를 그만둔 후 나이를 속이고 밤무대 가수로 활동하며 두 동생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버스 타고 화장 진하게 하고 미안해요. 잠깐만요. 저기 극장식 홀에 일하러 간 언니?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짐이 너무 무거웠었죠. 오로지 가족을 위해 무대에 올랐던 연자 씨는 데뷔 7년 만에 고된 무명 생활의 보답을 받습니다. 당시 국내에선 생소했던 트로트 메들리 앨범을 내며 360만 장이라는 판매 기록으로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 폐막식 곡을 부르며 그 인기는 이웃나라 일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나이 29, 10만 관중을 노래로 휘어잡으며 한국 가수 김연자의 이름을 이국당에까지 새겼죠. 그리고 2001년 4월 그녀는 남한 가수 최초로 평양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그 공연은 북한 전역에 중계방송됐고 당시로선 파격이며 이례적인 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2002년 또 한 번의 평양 공연. 김연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남한 가수로 알려지며 제2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아, 1년에 100군데 콘서트 했어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제 옛날에 왕성할 때는 365일 바빴지만, 이제 요즘에 이제 한 50일 정도 바빠요. 14년이 흐른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바쁩니다. 이제는 여유 좀 부려도 될 고참 가수지만 방송이 있는 날이면 먼저 도착해 연습하는 걸 잊지 않죠. 이제 3시부터 이 MBC 라디오 2시 만세 생방이니까요. 미리 이제 음악 연습을 한 거죠. 드디어 라디오 생방송이 시작됩니다. 천하장사만세 가수 김연자 씨 안녕하세요. 좋아요. 근데 인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김연자 씨가 함께 부르는 사랑합시다.
얼마 전 새 앨범을 내 바쁘게 활동 중인 연자 씨. 요즘 그녀의 신곡이 꽤 인기가 좋다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힘이 들 때이면 내 손을 잡아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지 말고요. 온종일 그대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을 거예요. 부드러운 목소리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하네요. 강진 씨의 이 노래를 들어야지 안 들을 순 없지. 땡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언제 들어도 신나는 강진 씨의 노래. 두 사람의 노래가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궈줍니다. 사실 연자 씨와 강진 씨의 인연은 꽤 오래됐습니다. 알고 지낸 지 10수년이 넘는 허물없는 사이죠. 아, 그러세요? 눈이 나쁘세요? 최고의 스타. 아이, 무슨 항상 겸손하고. 저만 때는 진짜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닐 법한데 겸손하고 인간성 좋고 착하고. 제가 열어 드릴게요. 아, 딱 되게 못 연해. 내가 어디 가서도 그냥 김연자 얘기만 나오면 내가 그냥 힘이 마르도록 칭찬하죠. 선생님, 이게 알고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죠. 오래되고 또 같은 고향이고. 예. 고향이고. 같은 소속사에도 한참 같은 있었어요. 같은 또 소속사에서 한솥밥도 먹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잘 알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할 때, 그게 제가 막 서투르잖아요. 옆에 아시는 분도 없고. 근데 굉장히 처음서부터 진희 오빠는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항상 그게 기억이 나고, 또 항상 만날 때마다 이렇게 잘해주시고. 주로 일본에서 활동해 친구가 많지 않은 그녀에게 강진 씨는 좋은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끝내고 바쁘게 달려온 곳은 바로 공항인데요. 오후에 있는 일본에서의 스케줄 때문입니다. 이거를 꼭 찍으셔야 돼요. 내가 귀한 줄 안 사람 봐봐. 에? 이거를 꼭 찍으셔야 돼요. 내가 귀한 줄 안 되니까. 오랜 일본 활동으로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발매할 새 앨범의 표지 사진 촬영이 있는 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숨고를 새 없이 또 일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자켓 촬영 같은 거 하시고 안 힘드세요? 글쎄요. 힘들다 하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바쁜 것도 하나의 행복한 비명이고. 전성이 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 선생님 지금도 뭐 이렇게 일이 많으신데? 아, 지금도 물론 일이 많지만 옛날에는 1년에 한 100군데 저 콘서트 그랬는데. 아무리 바빠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는 연자 씨. 25년. 거짓말. 에? 27년. 27년. 27년입니다. 선생님하고 나하고 다 젊었을 때부터 알죠. 그리고 선생님이 저기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 연애 시절도 다 알고. 그러면은 그 제가 추천했어요. 그 지금 사모님을 처음에 딱 뵀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딱 맞겠더라고요. 선생님 결혼하세요 그랬더니 하하하 웃더니 진짜 결혼하셨어요. 몇 년 전에. 오늘 함께 작업할 카메라 감독 역시 그녀의 오랜 팬이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네, 수고 해리 감독이었어요. 모노가 김상아 뭐 10년 이상ですね. 그러니까僕 콘서트에 聞いた時に なんか魂で歌を歌ってる感じがすごい伝わってきて熱い人はなっていうのをいつも感じてますね.
일본에서만도 30장이 넘는 싱글 앨범을 낸 그녀는 매 앨범마다 자신의 생각을 담아냅니다. 자켓 사진 하나도 꼼꼼하게 확인하죠. 또때로. 네? 예? 예. そんなことないから。やっぱりこれ白っぽく見えるね。あ、いや、もうちょっと出てくる。本当は出てくる。うん。いつも出てるでしょ。ちゃんと出るから大丈夫。覚えてない。最初の頃良かったでしょ?最初花持っててうろうろして。あ、それも良かった。表情がね。もうだから 5枚目で 撮れてたから もういいよ。 빈틈없는 성격, 오랜 인기를 가능케 한 힘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2년 전 오사카에서 열린 콘서트. 김연자의 이름만 걸리면 공연은 늘 매진을 기록합니다. 한국에서조차 엔카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일본에서 그녀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의 감성을 잘 표현하는 가수 김연자. 강한 듯 부드러운 그녀의 목소리는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러나 연자 씨는 오랜 일본 활동에도 자신이 한국 가수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콘서트 때마다 한복을 입고 민요를 부르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섰죠. 30년간 일본과 한국, 양국의 문화 교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녀의 그런 노력은 보수적인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비결이 되었죠. 김연자さんが 조거리를 着て歌ってる時の姿を見ると自分も一緒にこの조거리を着てますからね歌って踊ってね一緒にコンサートを盛り上げたいと思います。 すごくこう気持ちのこう優しさがなんかすごく伝わってくる。お客さんはすごく大事にしてこうしてるのがすごく伝わってきて、もうすごく素敵です。日本人以上に心を込めて歌ってるところですね。釜山までコンサート見に行ったと。これ後ろ映して。おお。演歌の女王です。演歌の女王ですね。 가수 김연자의 일본 공식 팬클럽. 그녀를 위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어를 배우는 열혈 팬들입니다. 오랜 시간 한결같이 연자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 그녀가 무대를 떠날 수 없는 이유죠. 연자, 많이 많이 사랑해요. 일본 오타. 이곳에 조금 특별한 곳이 있다는데요. 벽면을 가득 채운 건 바로 가수 김연자의 사진들. 포스터는 물론 사인 한 장까지 정성껏 액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나 김연자의 팬임을 알 수 있는 이곳의 주인장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1번 연자, 단나산 2번. 단나산가 2번 됐어요. 2번. 응. 오케이, 오케이. 전혀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을까? 나도 1번 연자. 2人が 1번 연자だから, 둘 다 오케이요. 2人が 다, 本当, 부부 ですか? どうでしょう? 부부가 모두 연자 씨에게 푹 빠진 열성 팬이라네요. これ、これは、あの、私の7周年。
お祝いに来てくれて一緒に歌ってる大事な大事な写真、うん、본인역시가수임에도김연자의열렬한팬임을자처하는아유미씨도대체그이유가뭘까요日本人の人よりすごいすごいです、うん、これは四者さん若い時のなんですよでもその頃からもう本当に心が入ってますね歌に真似できない全く日本の歌い手さん真似できないステージも大好きステージ降りてからも大好きそれだけその人間性、うん촬영을마치고밤10시가넘어서야연자씨가집으로돌아옵니다한국에선가족들이맞이하지만이곳일본에선혼자입니다캄캄한집에혼자들어서는일은몇년이흘러도익숙하지않은데요4년전결혼생활을접고그녀는홀로서기를시작했습니다가진돈을다털어작은집을구하고이곳에서처음으로자신의이름으로된회사를차렸죠여기는이제사무실식으로쓰고이제저는방하나를빼서저기침대놓고그다음에이제뭐우산걸어놓고그렇게있어요여기는거의이제이밖에는거의다사무실로생각해야죠난나중에돈벌어서큰데로이사야지 이거이쁘지않아요직접고른소품들로정성스레꾸민연자씨의보금자리 아집이심플이거는그아유미상이만들어준꽃이고요내가주문을해가지고그다음우리애들이고가족사진네혼자있는시간이아직도낯섭니다그다음우리화장실에얘가항상우리집지키고있는판이라고요아 얘한테항상인사해요고민형한테네판이다다이마 저녁밤은이제그김치나이런거먹고싶을때는김치있어요냉장고에네요건뭔가요지금다요것들요아이거어떻게이거어떻게잘보셨대이거저기비행기안에서얻어다가일본에는도시락이많이나오잖아요저기우리공연할때그러면이거한두개싸가져와가지고저기이제좀고추장을뭐지묻혀서먹고그래요그래서이거는필수품이에요우리한테는일본에살아도입맛까지일본인이될순없죠이게다저기다자료자료응전부다전부다이렇게다자료예요전부다가이거는 MD 전부다어테이프도있네요네네테이프있죠옛날에는테이프였죠이거언제적자료인데가지고계시는거예요그러니까한제가이제다시나온지가29년됐으니까그때부터계속자료니까오직가수로만살아온그녀에게수많은앨범과영상들은그녀가걸어온인생발자국입니다일본이가장사랑하는프로그램홍백가합전에네번이나출연한스타중의스타오리콘차트1위에15번이나오른최초의한류가수그러나눈부신성공뒤엔아무도모를아픔도있었습니다처음에는일본처음에왔을때는제가이제길도모르고말도모르니까레코딩을해야되니까맨날못하는말저기노래연습을해야되는데디렉터선생님맨날야단치지 발음이안되니까그러니어린애가얼마나저기상처받았겠어요맨날울면서전화하죠엄마지금생각이잘안나는데아마돌아오라고그랬을거예요아마그냥한국이아버리지그러냐고그러셨던것같아요딸이울면서전화하니얼마나저기하시겠어요짠하겠어요
그치만 그때는 마음대로 못 갔어요. 그때는 이제 한 번 가버리면은 다시 돌아오기까지 다 실수하게 되거든요. 1977년 일본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큰 인기가 없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10년 뒤 악작 같은 근성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후 일본의 국민 가수인 미소라 히바리의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가수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여왕 자리에 앉게 되죠. 23 되던 해 18살 연상의 제일교포와 결혼을 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고 30년의 결혼 생활 끝 그녀의 이혼 소식은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지금 동생 있잖아요. 지금 발음대 동생. 동생한테 이제 말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혼하고 온지 몰랐어요. 이혼한다는 소리만 듣다 보니 나는 장난이로 온 줄 알았어요. 상심 크지. 자식 따라도 없고. 그리고 비주들이라도 하나 났으면은 의지하고 사는데 지금 30년 가까이 되게 일본에서 살았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뭐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10원짜리 하나도 안 줘놓고. 여기 와서는 월세 살았어, 월세. 단 한순간에 변해버린 인생. 차마 어머니에게 이혼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딸은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자 회사 대표였던 그는 30년간 연자 씨가 벌어온 수입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무일푼으로 혼자가 되었죠. 어떻게 됐던 간에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이혼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돈을 안 갖고 있다는 거 본인이 돈이 없대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좀 원망한 적도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유 죄송해요. 하다 보니까 반대로 빨리 시작했고 다행히 고맙죠. 오히려 이제 남들보다 늦게 공부해야 될 걸 빨리 공부해서 남들보다 빨리 이제 노래에 대해서 터득도 많이 하고. 아 죄송해요. 눈 깜짝할 사이 사라져버린 지난 30년의 시간. 기댈 자식 하나 없이 57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팔자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날려고 하면은 큰일이 터지고 또 전남편도 필요 없다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강아지만 두 마리 있네요.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온 시간들 뒤돌아보니 남은 건 노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새 앨범을 녹음하는 날인데요. 연자 씨가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죠. 수백 곡의 노래를 불렀지만 이 순간만큼은 언제나 떨리는 연자 씨. 선생님도 취입할 때 긴장되시죠? 아, 취입할 때 긴장돼요. 천하의 김연자 선생님이 취입할 때만큼은. 천하하고 뭐고 하는 신곡인데? 없었던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있었던 걸 하는 건 간단한데 없었던 걸 해야 되니까 긴장하죠. 죽을 때까지 긴장할 것 같아요. 가수는 모든 직업이 다 그러잖아요. 그죠? 40년 차 가수. 그래도 신곡을 녹음할 땐 다시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작업이 더욱 긴장되는 건 바로 연주와 노래가 동시에 녹음되기 때문인데요. 한 60, 70명 되실걸요? 이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항상 남아. 아, 생음악으로. 그렇다 보니 녹음 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김현자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수고해.
드디어 녹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내내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급기야 작곡가는 녹음을 중단시키는데요. 연자 씨 역시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직업이기에 항상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연자 씨. 이번에는 조금 더 긴장한 모습인데요. 같은 청춘을 바쳐 노래한 인생이 숱한 봄날들처럼 흐르고 흘러 57. 그러나 노래보다 어려운 게 인생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눈물 많은 삶을 노래 속에 담아내며 연자 씨는 또 한 번 진정한 가수로 다시 태어나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김연자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실력. 이번엔 모두가 만족스러운 분위기네요. 뭐 엔지니어 나니모시나くても 이い声だと 素晴らしいです. 김연자じゃなきゃ 歌わせられない歌もあるんです. それはやっぱりその思いのちょっとこう強く出さなきゃいけないような歌とかそういったものになるとやっぱりその何ですかね表現力それが強いので だから日本人以上に強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トップクラスの人気です。 장장 10시간을 걸친 녹음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무사히 끝났다.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엄청 헐가분해요. 끝났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어요. 아침에 그 찌끔 먹고 못 먹었잖아요. 선생님 아까 물 많이 드시던데. 물은 많이 먹어요. 긴장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 레코딩이라는 게 계속 남잖아요. 영원히. 영원히 이제 제가 만약에 죽어서도 그 음원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긴장하는 거죠. 목소리를 많이 써서 긴장한 게 아니에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곳 바로 옷가게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일정 이렇게 조각 시간에나 잠시 쉴 수 있는 연자 씨가 쇼핑을 시작하는데요. 어때요? 잘 어울리신 것 같은데요? 그... 엄마? 어머니요? 엄마. 어머니 옷이에요? 예, 엄마 지금 엄마 옷 걸로 갔어요. 일본고 왔잖아요. 예, 엄마. 선배님이요. 아니, 근데 이런 걸 고르세요? 아, 엄마 귀여운 거 좋아하세요. 이런 거? 예. 저것도 참 이쁜데. 여든이 가까운 연세지만 약간...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딸의 마음이겠죠? 그래서일까요? 밝고 귀여운 옷들만 고르는 연자 씨. 이게 더 귀엽다. 얘가 더 이쁘다.
세 예루 예루 건우 그래대 그래대 오키사이즈 오랜만에 나온 쇼핑이지만 엄마의 선물을 제일 먼저 챙기는 속정 깊은 딸입니다. 며칠 후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합니다. 마오라고 안 올릴 것 같은데 괜찮아? 뭐 올리는데? 아이고 좋네 좋아 좋아 이쁘네요. 오늘은 동생 정희 씨와 두 마리의 강아지도 함께인데요. 직장에 다니는 막내 동생을 제외하고 모처럼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렇게 활짝 핀 벚꽃을 다 함께 본 게 언제였을까요? 어머님이랑 여행을 자주 다니세요? 우리 자주 못 가지 그지? 서로 서로가 아니고 내가 바빠서 너무 오랜만이지. 꽃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꽃이 만발했고 비료 냄새가 대단하네. 냄새 요거 막 맡고 살아야 돼. 근데 안 맡고 사니까 지금은 그런 거 못 맡으잖아 사람들이. 우리네 잘 맡아요. 지난 5년 엄마에게 참 미안했던 연자 씨. 그리고 그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엄마. 더욱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저 동생도 그렇고 제 일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저 중심으로 제 자신이 살아가는 걸 느꼈어요. 그 가족들도 챙기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족들을 챙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미안하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연자 씨가 준비한 곳. 짠! 바로 애완견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펜션인데요. 우리 처음 왔는데 이런 데 있네. 좋다. 여기 좋지? 어머어머. 세상에. 야, 우리 집보다 몇 배나? 여보세요. 너무 좋네. 이 재료 같은 것도 엄청 잘 지어놨네. 마루, 마루네. 통마루요. 소나무 마루. 소나무잖아. 어머니, 집 보러 온 사람 같아요. 아니, 진짜 잘, 나 요 집 마음에 드는데. 함께 온 강아지들도 이것이 마음에 쏙 드나 봅니다. 이런데 자주 안 오셨어요, 어머니? 처음이라니까 태어나가지고. 진짜요? 아니 따님이랑 같이 놀러 가는데 옛날 안 가나요? 아고 놀러 갈 시간 있어야 같이. 지금 한 5년 만인가 이렇게 나들이 온 것 같아. 손지 그런 게 손지 만나 있으니 참 좋겠어. 일로 와세요.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손자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래도 요 귀여운 강아지들이 있어 서운한 마음을 달래봅니다. 우리 새끼 왔어요. 이거 좋지. 너가 엄마 보고, 야, 이거 엄마 보고 연대 좀 투자 좀 하라고. 할머니랑 살면 되잖아, 그치? 왔어요. 물씬 풍기는 봄 내음을 따라 온 가족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뭘 하시나 했더니 연자 씨와 어머니가 냉이를 캐나 본데요. 이렇게? 이게 꽁지치했다는 거야? 아니요, 깨끗하게 해. 그거 뭐야? 아니, 이게 꽁지치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꽁지도 저 딴 뒤 깨끗하게 하라고. 냉이, 냉이. 살림에 소질 없는 연자 씨. 과연 냉이는 잘 캘 수 있을까요? 맞는 거야, 이게? 그거 냉이 아닌데? 이거 냉이 아니야, 이거는. 냉이 아니야? 아, 냉이 아니야? 이거는 뭐 무슨 뱀놈머리가 뭔가 아픈다 그랬어. 난 몰라. 야, 진짜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여기 냉이야, 이거. 저기 연자 열어봐봐요. 모르겠는데, 다 냉이로 보이는데. 아니야, 냉이 그거 뱀나물이 같은 거. 연자 씨의 눈에는 다 똑같은 나물처럼 보이나 봅니다. 뭐든지 쉬운 게 없구만. 좋아. 가만 있어. 딱 잡아. 아, 근데 너무 뭉쳐 있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뭉쳐. 그냥.
옆쪽으로. 그, 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것도 엄마랑 영어 캐서 해봤어. 젊었을 때. 진짜로 못하겠다. 나 어렸을 때 이거 엄청 많이 캤어. 그래서 그렇구나. 실력이 틀려 나랑. 아, 나 어떻게 했어? 엄마 해봐. 엄마. 잘하시는데 왜 나는 못하지? 이렇게 봐봐. 결국 냉이 캐기는 엄마에게 미룬 채 저녁을 차리기 위해 동생과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좀 장도 보시고 하세요. 네? 선생님은? 저는 장은 안 봐요. 어차피 음식을 안 만드니까. 근데 오늘은 어쩐 일을 이렇게? 아, 오늘은 이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좀 뭔가 맛있게 좀 먹으려고 했는데 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헷갈려서 뭘 사야 될지. 그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그래. 뭘 많이 사? 아유, 다 먹어. 이거. 오늘은 직접 저녁을 하겠다는 연자 씨. 채소에 과일까지 이것저것 욕심껏 장을 보자 눈 깜짝할 사이 장바구니가 꽉 찼습니다. 이번엔 우유와 요구르트까지 들고 오는데요. 너무 많이 샀나? 너무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에? 그래요? 그러면 사이다 빼고 이러면 하나씩 빼면 되지 뭐. 이런 됐다. 이러면 많은 거 아니야, 그죠? 뭐 했어? 이 큰 걸 왜 사왔니? 다 먹게. 이거 얼마나 시원한데. 이거 언제 다 먹어? 우유는 또 왜 사? 우유는 언니 안 먹었거든. 그렇게 생전 처음 하는 장보기가 끝나고 배달 안 해주세요, 근데? 결국 연자 씨가 잔뜩 고른 물건 때문에 또 동생 정희 씨만 고생입니다. 걸어오는 내내 동생의 잔소리가 이어지는데요. 어, 왜 이렇게 많이 사 그래, 그때 혹시? 아, 맨날 많이 사잖아. 먹고 뭐 사지. 같이 나오니까? 아, 요 하나만 들어가야. 요 하나만 들어가. 네, 네. 아, 그래도 가벼운 거 들고 싶어. 아, 무겁잖아. 같이 들자. 형, 언니들도 만들고 나 이렇게 많이 사. 사람 없는데.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해. 남은 거 다 뜯을 거야? 버릴 거야? 서툰 손길로 저녁상을 준비하는 연자 씨. 모처럼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차려보는데요. 가끔 이런 일 해보셨어요? 처음이. 처음이라 너무 서투르거든. 그런데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수채 불붙이기. 몰라. 밝혀줘야지. 할 줄 아세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맞기는 한데. 이게 긴가? 처음 봤네. 어떻게 하는 거야? 가스를 켜지도 않고 버튼만 눌러대니 불이 켜질 리가 있나요? 이 어려운 걸 남들은 어떻게 하나 싶은 연자 씨. 결국 어머니 호출. 아, 나 이거 좀 알켜줘, 빨랑. 딱 피해가지고. 펴봐. 펴봐. 어떻게 우리 킨데? 아, 저봐, 엄마. 킨 걸 어떻게 키워? 그러니까 엄마랑 똑같아. 나 이거 모르겠는데. 다행이네. 하나, 둘, 셋, 넷. 신랑이 끝에 30분 만에 불붙이기 성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누가 구워주는 것만 먹어봤지 제 손으로 고기 한번 구워본 적 없었던 연자 씨. 처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야, 그지? 뭐든지 해봐야 돼. 야. 처음 해보는 세상에. 일들이 마냥 재미있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딸이 불안불안한 엄마. 그래도 불에 고기는 잘 익어가고 연자 씨표 저녁 밥상은 완성되어 가는데 얘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 나 피망 싫어? 이걸 어째 다 타버렸네요. 나 탔어. 다 탔네.
그래도 딸이 구워준 걸 버릴 순 없죠. 맛있어. 갔다 냄새. 살도 먹어야지. 그럼요. 맛보다 마음으로 먹는 거죠. 보다 못해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엄마. 괜찮아. 불조절 올 역사 하면 되니까. 큰 소리 탕탕 쳤지만 결국 어머니가 나선 덕분에 잘 익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네요. 이것이 바로 연자 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운 고기랍니다. 어머니, 드셔요. 제일 먼저 어머니 입으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많이 드세요. 천천히. 감사합니다. 맛이 있어요, 엄마? 네. 괜찮아? 이거 먹어.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새 모녀에게는 특별한 추억이랍니다. 살만 살았대. 정말 살만 살았어. 우리 오래 살아야지 100살까지. 네, 그렇게 살면 큰일 나. 100살 넘까. 너무 맛있어. 진짜 처음이야. 이런 해준 거 처음 먹어본 거야. 세상에. 좀 빨리 배울 거랬어. 아무것도 없지. 너무 재밌네. 아무것도 몰라. 이건 진짜 처음이라니까. 나 이렇게 먹어보겠네. 우리는 돌아다니는 게 직업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일부러 나오는 게 싫어서 그랬는데. 지금 후회스러운데? 너무 맛있어. 아까 좀 태웠잖아. 이거 태워가지고 좀 마셔. 아! 아, 잘한 거 해줘야지. 그렇게 못한 거 해주면 어떡해. 못하는 것도 말해야지. 엄마, 부탁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해봤어. 할지 몰라면서 엄마도 뭐 안 해봤잖아. 나한테 봐. 이런 데를 봤어야지. 텔레비전에서는 많이 봤어. 피운 거. 남자들이 해주는 거야. 밖에 나가면 다. 김정희 시집가서 하면 되지, 그치? 미쳤어. 시집가서까지 내가 여기서 봉사해야 돼. 아니지. 봉사 안 해도 시집만 갔어. 내가 시집 가면 내가 외국에 나가버린다, 정말. 아, 그러니까 시집 가도 봉사 안 해도 우리가 해더라도 시집이나 갔으면 좋지. 희망사항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하시죠. 이제 또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또. 죄송합니다. 진짜라니까. 우리 여기 한 번이나 와봤어요. 그래도 멀리.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 앞에 모인 세 모녀. 누가 죽었어? 어머니가 매일 챙겨보는 일일 드라마인데요. 어머니 사치. 아버지, 아버지. 무슨 내용인데요? 이 여자가 나쁜 놈이. 얘도 나쁜 놈이야. 이름도 나쁜 놈이야. 가끔 보는데. 딸을 위한 어머니의 특급 서비스. 얘가 쌍둥이인데. 쌍둥이인데 얘가 지금 애기 엄마거든. 애기 낳고 배신당했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얘는 진짜 아니야. 진짜는 죽었어. 이 남자하고 좋아하는데 죽었어. 어저께 아파트 죽어버렸네. 불쑥 떨어졌다. 그렇게 평범해서 더 행복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 날 서울에 올라가기 전 잠시 산책에 나섰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시간을 오래도록 남기고 싶은 가족들. 이거 틀려요 맛이? 이거 먹어봐봐. 맛이 좋다니까. 조심해 조심해 걸리니까. 나 그거 맛 한 조각 먹었는데. 얘도 먹어야 돼? 수술도? 다 먹어 다 먹어. 약이야 약. 이거 술 담아 먹잖아. 그리고 전지질도 이거 넣잖아. 정말이야? 그래 잡사봐요. 이거는 먼지도 없어. 그치? 그런데 연자 씨 입에는 영 맞질 않나 보네요. 무슨 맛이야? 약간 새콤 하잖아. 자 저기 같아. 앵두. 꽃한 송이에 금방 앵두.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엄마. 맛은 없지 않네. 좋지. 그런 엄마의 모습에 아니,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딸. 저기 뭐야.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엄마가 그냥 굉장히 즐겁게 그냥 신나게 그냥 지내는 거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창고에서 먹었더니 맛있어. 엄마 옛날로 동심으로 돌아갔지? 이거
함께 나이 들어가며 모녀는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연자 씨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연자 씨는 딸이자 오랜 친구, 그리고 남편과도 같은 특별한 존재죠. 노래할 때는 진짜 내 새끼라도 진짜 내가 우리 새끼 잘나놨구나.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돈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 단지 일, 노래 그것만 알았지. 지금은 이제 지가 잘 헤쳐나가니까 잘 되기만 바래야지. 어떡해. 여전히 노래 연습 중인 연자씨. 이동하는 시간에도 악보를 손에서 내려놓을 줄 모르는데요. 가신 동안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뭐 연습 못해요. 이게 차에서 제일 연습하는 게 뭐라 그러지? 일석이조 같아요. 이동도 하고 그다음에 연습도 되고. 차에서 하는 연습에도 가사 하나, 음정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노래를 부를 수 있어 그저 행복한 연자 씨. 아침경은 못 보면 한이 되고 해운대 가사 같은 애들 해운대 천. 그 사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이 있는 날. 오늘도 그녀는 또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15, 꿈을 찾아 올라선 이곳에서 세월은 어느덧 40년이 흘러 57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누구보다 곡절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 눈물까지 노래로 풀어내는 가수 김연자. 막이 내리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해피엔딩을 꿈꾸며 그녀는 오늘도 노래를 부릅니다.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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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코로 미세대